오늘은 이렇게 생긴 점프하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접어볼게요. 먼저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잘라주세요. 이렇게 직사각형 이제 접어볼게요. 요 선이랑 요 선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한 번 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반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뒤집어서 요 중심 이렇게 선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다시 뒤집어주세요. 접은 선대로 모아주면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. 이 상태에서 요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. 요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 안쪽을 들어주면 이렇게 들고 접은 선대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요. 이쪽도 똑같이 요 선대로 접어주면 이렇게 요 한 장을 들고 안쪽을 벌려주고 눌러주면 이렇게 네모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요 꼭지점이
요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을 늘려주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잡고 넘겨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. 다시 넘겨주고 이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한 장을 들어서 안쪽을 벌려준 다음 눌러주세요. 요 꼭지점이 요 꼭지점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안쪽에 손을 넣고 쭉 늘려주면 이렇게 잡고 넘겨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쪽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다시 원래 자리로 넘겨주세요. 위로 올려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세요. 위로 올려서 뒤로 넘겨주세요.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끝부분이 이 선과 이 선 중심, 요 선이 요 선에 이렇게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끝에서 약간만 남겨두고 이렇게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접어주세요. 이번엔 요 선이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지그재그로
이렇게 선이 될 수 있게 이 꼭지점이랑 이 꼭지점이랑 이렇게 선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선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렇게 들어서 공 모양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이쪽도 완성됐어요. 이렇게 눌러서 잡고 놔주세요. 잡고 뿅 뿅. 여러 개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멀리뛰기 시합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만들어 보세요.